뭐하라고? 이 몇 년 전부터 열라면이 유행하면서 너도 나도 이 조합은 기가 막혀서 꼭 한 번은 먹어봐야 되는 제품을 이제 먹어야 되나 처제 먹어야 되나 고민의 도마 중에 제품으로다가 탁 나와서 내가 갖고 왔지. 그래서 그게 뭔데? 이 열튀김 우동. 열튀김 우동? 뭐 농심이랑 오뚜기랑 협업한 거야? 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오뚜기 튀김 우동하고 열라면하고 섞어놓은 거야? 뭐야, 원래 레시피는 농심과 섞어먹는 거잖아. 이 그렇긴 했는데 그걸 만들려면 두 개 회사가 합작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경쟁회사끼리 협업을 하는 게.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. 알았어. 어디서 샀어? 이 동네 편의점. 얼만데? 이 요거 2,000원이더라고. 그 섞으면 왜 매번 비싼 거야? 이 몰라. 제품 특징이 뭐야? 이 매콤한 열라면에다가 시원한 튀김우동 넣어가지고 매콤하고 시원해대야. 야, 컵라면에 민트도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시원해? 이 왜 육수 진흙낸 깊은 국물. 아 자꾸! 어떻게 먹어? 옷가 지리네. 컵라면이 뭐 별거 있겠니? 봉다리다 뜯고 분말 스푼 넣고 끓는 물 붓고 전화터 렌즈 기준 3분 돌리고 우편 스푼 넣고서 먹으면 된대야. 이제 먹어봐. 그래요? 이 면이 통통해요. 맛은 어때? 야, 우동 향이 나는데 칼칼하니 이거 튀김하고 같이 먹으니까는 진짜 칼칼한 우동이요. 각각 라면 맛 제대로 나? 아니 따로 나는 게 아니라 열라면에다가 진짜 튀김 우동 부은 맛이 난다 이게? 면 상태는 어때? 이 면은 기본 컵라면보다 두꺼워가지고 통통해 쫄깃해네. 그 맵기는 어느 정도야? 맵기? 뭐 얼큰하긴 했는데 되게 맵진 않아. 우육탕보다 살짝 더 맵겄다. 두 개 섞어서 시너지가 더 생긴 것 같아? 이거 감칠맛도 좋고 너무 맵지도 않고 칼칼해가지고 이거 매니아들 좀 생겨갔다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난 따로 먹는 게 좋더라고.